리전즈 챌린저스 코리아 썸머스플릿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트 ES 챔피언스가 가져왔고요. 사실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GC 부산 팬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을 만한 첫 번째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벤픽적으로도 너무 패기 있게 다리우스를 뽑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맞다가 끝났거든요. 좀 맥없이 끝나긴 했어요. 네, 네. 좀 뭔가 흥발이 안 맞았죠. 자,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마 선수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아, 이건 벤픽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다. 네. 그런 걸 반영해서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또 두런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픽 한번 잡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우스 선픽한 것 때문도 있고 호응하다가 막 웨이브 놓친 것도 많고 뭔가 희생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 게임에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밴은 밴이지만 픽 자체가 이걸 골랐을 때 상대가 무서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오래하게 하고 그걸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방금 전 그런 경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타릭과 니달리 각각 빠르게 밴을 했고요. 니달리는 쓰는 사람들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은. 예. 몰랐다. 니달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와 무서워 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창이 날아오는 건 싫거든요. 아, 번거롭죠. 네. 짜증나죠. 네. 손 받고 뛰어오는 것도 싫고. 네. 그런데 진짜 오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세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만큼 패기가 있는 그런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앨리스 벤을 가져갑니다. 방금 전 첫 번째 세트에서도 또 활약이 있었고요. 네, 영리하게 운영 잘했죠. 예, 네, 게다가 뭐 평소에 자주 만나기 힘든 그 챔피언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상대가 있다면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르가나와 조이까지 전반부에 3장씩 밴을 했고요. 카밀, 정글 카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네. 최근에 탑카밀은 올라왔다가 얻어맞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예. 오죽하면 또 이제 그걸 잡기 위한 피오라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뭐 진짜 비주류로 보이는 그런 챔피언들이 자주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이번 네. 시즌입니다. 그러네요. 자, 쉔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의도일까요? 예. 네, 뭐 본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픽이기도 하고 일단 뽑아놓으면 돌리기도 좋은 픽이라서 예. 노컨과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하고요. 쉔이 나름 인기 스타가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글로벌 지원도 지원입니다만 뭐 서포터의 자리에서도 재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요. 그냥 쉔 보면은 클템 보는 것 같아요. 네. 탑에서 활약하다 서포터 활약하고 그냥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 예. 에이, 슬프네요. 생명력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 쉔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로 쉔을 할 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탑에 있을 때 궁극기 지원이라는 게 그렇죠. 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먹을 수 있는 CS를 버리고 날아가는 것이라서 자, 쉔은 희생정신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탑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죠. 자, 라이즈에 이어서 알리스타. 전경계 밴됐던 챔피언이죠. 일단 뭐 이 세 명의 챔피언들은 카밀이 주인공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대로 랑이 된다 치면 갱호응 중심으로 조합이 짜여진 것 같아요. 카밀이 왔을 때 확실하게 호응하기 좋은. 예. 자, 뭐 저기 이제 막 방송 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LOL 초창기 때부터 네. 아 그렇죠 오래 많이 했었습니다. 피디님 요 멘트를 녹음하시고요. 예, 계속 요 채팅창 올라올 건가요? 때마다 하나씩 틀어주세요. 저희 임성준 해설이 이 멘트를 예. 거의 방송 한 주차 할 때마다 한 15번씩 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제 멘트도 녹음해 주시죠. 네. 그 증언도 그 당시 1900에서 만났던 그게 정말 편해요. 뭐 네.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항상 코노방 꿈이야 맨날 나오잖아요. 아 맨날 나오죠. 예. 얼마나 그 녹음하고 들지 그걸 일일이 그 소각 때문에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해설과 달리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도 다 가능한 친절한 저는 김익근입니다. 뭔가 차별화가 두시네요. 아, 왜 얄밉죠? 생존법이네 생존법. 이렇게 살아갑니다. 유지한가? 아트록스. 아트록스. 네. 아트록스 한없이 강하다가도 한없이 약하기도 한 캐릭터라고 할까요? 딱 아트록스를 보면은 데빌맨이라는 만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데빌맨이요? 예, 데빌맨 아론. 예, 아 데빌맨. 아 제가 만화책이 약간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예. 딱 오진 않는데 그게 언제 떴나요? 70년 초반에 원작이 나왔었죠.
제가 그때 생은 아니고요. 그만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네. 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리메이크되는 그런 만화도 뭐 나오고 했으니까요. 보통은 아는 만화가 나오면 채팅창에 반응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 물음표가 막 올라옵니다. 예. 아, 데빌맨이 뭐냐고. 예. 그럼 뭐 램이라는 아이디라는 자체가 램이라는 예.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 대로부터 시작하는 이대의 생활. 예. 이대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예. 아, 그걸 좋아하는데 램 선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물어봐야 알겠네요. 아니 확실하지 데빌맨이 뭐지? 나옵니다. 네. 아, 아마 지금 채팅창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래돼도 회수권 교통카드를 지니고 다니셨던 분이고 예. 우리 임성춘에서는 토큰 세대거든요. 저도 회수권 저는 토큰 쓰셨죠? 토큰도 써봤고 양말에 그 회수권 숨겨도 봤습니다. 아, 거기다 왜 숨깁니까? 예, 그때는 무서운 형들이 많았거든요. 아, 회수권을 뺏어가니까 모든 걸 훔쳐갑니다. 양말 필수, 양말에 그게 아,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1원당 한 대씩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1원당 한 대. 그렇죠. 예. 1원당. 저희는 10원당 한 대 세대거든요. 저 100원이었어요. 1원짜리가 사용이 되던 시절. 아, 사용이. 아, 저희 극진이 모셔야겠습니다. 예. 자, 아, 이즈리얼에 이어서 갱플랭크까지. 예. 데스노트 램이라고 하네요, 램 아이디는. 네. 아, 카이사! 오, 이러면은 그냥 예, 약간 어제, 무난한 카이사로 보이긴 하는데 예, 어제 아, 14킬이었나요? 14킬 영대스 1어시 예, 팀의 15킬 중 14킬을 다 쓸어담았던 네. 카이사 자, 지금은 맞아. 키우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다 바치는 느낌이었죠, 어제 카이사는. 네. 오, 서포터급의 캐릭터들이 3개나 있었던 네. 어제였었고 야, 이거 고집 있는데요? 한 번 더 가네요. 네. 그럼 한 번 더 라이즈 가겠죠? 야, 네. 똑같은 구도면 다시 한번 해볼만 하다 하니까 마지막 픽으로 다리우스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뒤를 받쳐줄 만한 그 챔피언들이 있죠. 이제는 뭐 쉔도 날아올 수 있고 네, 트론들도 있고 네. 룰루가 이번 만큼은 자신을 살려주는데 도움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ES샤크는 서포 빼고 다 딜러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끈한 조합 완성되었고 그만큼 카미디 뭔가 갱을 가기엔 좀 마음 편할 수 있는 딜도 확실하니까요. 공 좋고. 네. 네. 그럼 어떻게 팬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전에는 그 탱커 형태의 그런 챔피언들이 항상 뭐 한둘 정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만큼 딜탱에서 딜의 역할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챔피언들이 좀 주로 활약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네. 또 알리가 본인의 포지션 정말 좋은 포지션에서 궁극기를 통해 모든 걸 또 맞아주게 된다면 나머지 그 챔피언들이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샤크가 조합으로 완전 좋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초반에 죽창으로 찌르면은 진짜 쉽게 이길 수 있는 조합인데 상대도 받아치기 좋은 쉔이나 룰루가 있어가지고 한번 받아치고 나면 다리우스가 다 쓸어 담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창과 예. 방패. 게다가 첫 번째 세트를 여유 있게 가져갔었고 상대적으로 이 지시 부상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뱀픽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전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팀의 픽이 세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진리예요. 아무래도 예. 첫 번째 세트의 영향이 두 번째 세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ES 샤크스 GC 부산 두 번째 세트입니다. 블루가 샤크스고요. 레드가 GC 부산입니다. 네, 채팅창에 트런들 정글 좋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플레 원 이상만 대답하라고 하는데 저 마스터입니다.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아, 저 이런 거 나서야죠. 허락합니다. 예. 허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글러들은 본인 앞가림을 잘해야 돼요. 1대1이 강해야 되고 라이너에게 뭔가 빌붙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런들 정글은 1대1의 강점이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확실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진짜 잘해요. 예. 1인분은 한다. 예. 예. 그만큼 또 이 라인 주도권을 가진 챔피언들이 적에게 있을 경우에 또 이 라인을 밀게 되면서 정글러들 간의 싸움을 계획한다거나 본인을 잡으러 오거든요. 네. 힘이 약한 그런 정글러의 입장에서는 아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무 예. 같은 게 같은 거예요. 아, 아무 챔프를 못하지 했는데 예. 동의하시나요? 아무 챔프가 아닙니다. 아, 그럼 뭡니까? 예. 바위계만큼의 위상인 것 같아요. 바위계다. 예. 생긴 것도 비슷하고 돈도 좀 비슷하게 주는 것 같고 예. 아무무가 몇 번 죽으면 140골 주거든요. 네. 돈 주는 거 똑같아요. 이미 아무무는 스킬 구성 자체가 우는 거잖아요.
맞기도 전에 울어요. 네. 이거 어떻게 셉니까? 울어버리고 징징대죠.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리우스인데 저 상, 일단 갱 점유를 뺐고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가장 무서운 카밀의 미드 갱키. 네. 여기서 똑같이 찌르고. 자, 1인분나 하는 트럼들이. 예, 스펠 빼주면서 이런 바위게 싸움 바로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예. 카밀이 강타가 있거든요. 빨리 먹고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드 쪽, 탑 쪽 한 번씩 점유를 뺐습니다. 이러면 아래쪽 바위게가 남아있는 상태라 그쪽을 또 누가 먹냐도 중요한데. 일단 위치가 발각돼버렸죠, 서로. 예, 이 주변에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라는 게인데, 탑에서는 또 이 협상받는 것이 또 이 정말 싫거든요. 그냥 맞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도병룡까지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맞는 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신경 좀 써줬죠. 예, 이번 자 전멸 룽가모 홍보 이런 거 주나요? 그렇죠, 전멸 룽가모. 자 여기서 잘했어요. 깔끔하게 마무리. 예. 예. 아 미드라이너는 정말 정글 카밀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임성준에서 예. 표현해 주셨잖아요. 한강을 건넌다. 예. 지금 이게 한강 건넌 거예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날아온 거거든요. 전멸까지 쓰면서 날아오게 되면은 이게 전멸을 갖고 있어도 반응하기가 힘든데. 빼놓고 간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부시, 중앙 부시 위쪽에서 룰루가 있는 지점까지 날아오는데 1초도 안 되는데 순식간에 오잖아요. 그렇죠. 전멸하면 룰루먼 죽어야 되고 룰루 입장에서 아까 갱을 했으니 블루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이 근처에서 한번 보이기도 했었고 전멸이 빠진 상태에서 나름 몸살이고 있었어요. 또 가나요? 또 가나요? 이거 거리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예. 자 포탑까지 과감하게 딜로 한 번 더 잡았어요. 자 그럼 미드 쪽에 합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딜 순간 이동이에요. 예. 자 여기서 킬 먹겠다는 건가요? 전멸 없는 라이즈. 자 블루 자. 블루까지 아 이지가 블루까지. 네 트런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왜냐 분화. 네 아 진짜 아 트런들에게 맞다 보면 아 빨리 뛰고 싶은데 아니 이게 죽음의 길을 느꼈을 때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이게 느려지거든요. 아, 트런들한테 많이 당하셨나 봐요. 예, 그 기둥에 그 네.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도 느려져서 화가 나는데 거기 뛰어요. 굉장히 그 동선이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네. 많이 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고인물들은 진짜 뛰는 기둥 잘 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좀 꼬였어요. 네. 발구리 발사가 안 맞아서 그럼 카밀 딜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서 나름 그 어차피 뭐 잡히더라도 잡으면 된다. 미드를 그냥 완전 부셔버리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또 상대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 발구리를 사용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에서 뭐 임무 성공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룰루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예. 아 게임 안 풀려 이런 생각 갖게 할 수 있잖아요. 미드라이너들이 카밀 저래서 되게 싫어하죠. 카밀 네. 미드갱 미드갱갱갱을 되게 좋아하는 챔프라서. 그러니까요. 아니 순식간에 저렇게 거리가 옮겨지면 같은 팀 입장에선 좋지만 예. 진짜 룰루 입장에서 몇 번 말씀드리나만 짜증 나거든요. 예. 같은 팀이 마냥 좋지도 않은 게 저렇게 예. 큰 긴 거리를 발사해 버리면 우리가 호응하러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혼자 박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모든 상황을 대처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네. 혹은 뭐 상대가 어떤 식으로 스킬을 쓴다. 대부분은 그냥 걸어와서 혹은 날아와서 뭘 쏩니다. 하지만 카밀은 계산을 갈고리를 어디로 쓸지 쓰고 네. 날아올지 저쪽으로 갈고리 쓸지 그 갈고리를 쓴 이후에 이쪽으로 날아오지. 네. 다 계산해야 돼. 머리 아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이즈, 자 여기서 없는 라이즈거든요. 이거 네, 죽었네요. 자 미드 쪽에서 오늘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미드를 많이 파다가 아까 교환 됐었고 트럼드는 그동안 정글링 잘 돌아서 레벨이 앞서거든요. 예. 그런 자신감 있는 레벨링 바탕으로 잘라 먹으니까 라이즈가 뭐 죽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바위개를 먹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좀 갱킹에 성공하더라도 뭐 이 본인의 그 팀원도 전멸이 빠진다라는 것을 예, 서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쵸? 그 부분을 계속해서 네. 후벼 파간다고 해야 될까요, 양쪽? 이게 또 채팅창에 올라온 거랑 진짜 딱 어울리는 게
자업자득이에요. 대회에서 갱갱갱을 했을 때 저렇게 한번 미끄러지면 이런 식으로 좀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상대는 예. 그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솔랭은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있죠, 우리 팀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울분이 터진 건데 예.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솔랭은.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저는 일단 갱당해 죽은 우리 정글러 뭐 하는지 보는데 네. 속이 터지죠. 예. 그렇죠. 정글러들 요새 정글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눈치가 보입니다. 아니 내가 제가 가서 우리 팀 탑 예, 라이너를 죽인 것도 아닌데 예. 예,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 팀 게임이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아, 뭐... 제가 가서 궁 써서 우리 팀 그 탑 탑 라이너 죽였습니다. 네. 아닌데 아, 서로 눈치 봐야 되는 게임. 오늘 예. 방송하러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 굉장히 아, 생생합니다. 예, 최근에 뭐 정글러 보함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아까 네. 전멸 도발 쓴 갓을 되돌려 주겠다. 확실한데요? 그러네요. 쉔 잡아내고 예. 네,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상위 티어로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궁극기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그렇죠. 원거리로 날아가서 그리고 한 번 더 아, 근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뒤에 트런드 있거든요. 네. 이게 트런드 6레벨이라 예. 위험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머리 한번 찍어주고 최대한 버티면서 자 전멸 빠져나갑니다만 예. 카밀까지는 잡아내고요. 시간 나지만 한 팀! 한 팀! 살았어요. 자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 타운을 일단 좀 버리네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는 순간이동 써서 1대1 교환이지만 1대1 교환된 게 다행이에요, 진짜. 네. 트런들이 6이었는데 이지리얼 궁극기로 또 이 상대방의 지금 타워 안에 없다면은 보통 제일 그 흔히 숨는 수풀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곳에서 여러 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이 네. 위치를 바꿉니다. 그렇죠. 제일 흔히 쓸 수 있는 이지리얼의 궁극기 위치죠. 네, 예측 사격을 해봤습니다만 그냥 뭐 공허한 공포탄이 됐습니다. 라이즈가 갱 시팅을 많이 받아서 CS는 확실히 높네요. 그러네요. 71개. 그만큼 카미는 레벨링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네. 자 지금은 4대4의 상황이고 골드도 뭐 초반이니까 예. 500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 카미의 그런 장점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예, 살리고 있지만 역시 어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예, 활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카밀은 정글을 쾌적하게 빠르게 예, 체력 관리까지 잘 되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글러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밀이 굴려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그 라이너들이 킬을 가져간 그 라이너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드에 가장 많은 그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라이즈도 좀 당했었죠. 그렇죠. 자 데스가 두 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밀이 밀어준 어떤 보람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90년대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건데 이제 마다들 라이즈 키우려고 카밀이 이제 알바 뛰고 그런 거거든요. 아 이제 그만큼 출세한 라이즈가 뭔가 좀 돌려줄 때가 아닌가 네. 싶네요. 저도 그런... 마다들인데 저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아,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희 죄송한데 방송에서 네네네. 가족 이야기는 삼갑시다. 아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뭐 아니, 선 지켜야죠. 네. 아버지께 뭐 맞았다고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불을 제일 졌습니다 제가. 예. 나쁜 얘기 한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방송 기법입니다. 예. 예, 예능 기법이니까요. 오, 그렇죠. 지금 다리우스는 네. 지금 다리우스 하는 맛 날 건 같아요 어쨌든. 일단 패시브 중첩 쌓으면서 출혈 터트리는 거, 피 터트리는 게 다리우스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도 예, 갱플랭크가 한번 끌려간 나머지 신나게 두들겨 맞고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렇죠. 저게 근데 한 번은 사고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피를 터트리는 건 좋은데 상대가 안 죽고 있거든요. 초시계가 빠진 것도 아니고 전멸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갱플이 구문 쓴 것도 아니라서 다리우스가 득점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사고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사고. 확실히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초시계 키트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 이미 지나기도 했고 네. 전멸의 그 쿨타임이 둘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약간이라도 한쪽이 빠른 상태에서 다리우스가 살짝 빠른 상태에서라도 예, 과감하게 이 전멸을 키를 따라내는데 예,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채팅창에서 무난하게 가면 ES 샤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다리우스 대 갱플랭크 사고가 안 나면은 갱플랭크가 너무 좋은 구조인 것 같고 전반적인 딜 포텐도
좋은 편이거든요. 네. 카미만 상하고 나머지 다 그냥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네. 뭐 물론 뭐 갱플랭크도 다대다 싸움에서 이 소통 폭파를 제대로 히트시키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먼 거리에서 스킬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리우스는 일단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연계 플레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뭐 기둥과 또 이 쉔의 활약까지 있어야 다리우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붙기도 좀 어려운 게요. 뭐 카민에다가 라이즈, 알리스타, 그 화약통, 뭐 갱플쿵 등등 다리우스 발목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즈리얼이 좀 편하게 큰 만큼 후반에 뭔가 보여주던지 아니 뭐 잘 받아쳐서 다리우스와 룰루랑 시너지 내서 뭐 쓸어 담던지 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텀 쪽은 양 선수 모두 CS는 업 비슷하게 또 뭐 킬 데스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12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게임하는 버전에서는 카이사가 소위 너프를 네. 받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해봤는데 제가 못하는 건지 이게 너프돼서 딜이 안 나오는 건지 좀 애매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제 그 카이사 LCK에서 화제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봤을 텐데 자, 이 카이사가 또 1점이 아니죠. 예, 다음 그 현재 그 패치가 된 1, 2 버전에서는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적용은 안 됐어요. 네. 게임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다리우스 쪽에서 뭔가 사고 내야 게임이 굴러가는 걸 알아서 한번 들려봤는데 일단 뭐 갱플이 든든해서 별다른 사고 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카이사는 평소에 인맥 관리 잘하신 분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친구들끼리 불러와서 너 룰루하고 너 뭐 딴 거에 너는 이제 뭐 브라마하고 하고 다시 키워서 본인이 카이사 딱 하고 예. 나를 위한 어떤 팀을 구성한다. 예. 그렇죠. 예, 동료들 중에서도 중에서 이 항상 그 가장 그 실력자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실력자로서 내릴 수 있는 오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만 지켜. 오, 역으로 트런디 탑에 들렸으니까 한번 해보자 같은데 트런디 아주 멀지 않거든요. 네. 트런디 오기 전에 빠르게 정리되었고 트런디 뒤늦게 왔는데 자, 상황을 넘어옵니다. 네, 스킬 다 빠지는 것들을 자 적극적으로 예, 노려봐야 되겠는데 다리우스 붙기 이즈 터지고 역으로 알리가 여기서 카민이 죽긴 예. 죽었는데 와 거기 2인분 역할을 해줬죠. 네. 네, 알리가 좀 탱킹도 말도 안 되고요. 자, 체력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샤크스. 다리우스. 자, 그리고 한바. 아, 전사. 핑포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추가로. 자, 여기서 녹일 수 있나요? 자, 일단 면 넘어오면서 역습 되나요? 라이스 탱킹. 야, 핑퐁. 아! 핑퐁 안 됐고요. 네. 아, 일단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는데 본인들의 어느 정도의 손해도 있었습니다. 예. 샤크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타워의 활약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쵸. 그래서 쉔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속도를 잘 지켰어요. 속도를 좀 내야 트런디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지켰고 뒤늦게 다리우스랑 트런디 왔는데 여기서도 다리우스가 한번 머리 찍기 시작하면 다 죽는 구도였는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초시계 써주면서 폭풍해주니까 네. 다리우스도 좀 답답한 상황 나왔습니다. 지리얼을 먼저 끊었고요. 카민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시계 한번 버텨주고 자. 여기서 또 한번 버텨주고 예. 여기서 끝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네, 여기서 타워 하나 욕심을 더 부리고자 네. 했었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빼는 건 어땠을까? 그렇죠. 예. 초시계를 예.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LCK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네. 예. 또 이 승률 높은 그 팀들끼리도 이 초시계에 대한 그 정보 교환이라던가 그 상대 그 초시계에 대한 그 이거는 이겨야 될 라인에서 예. 패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상징적입니다. 네. 다리우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지금 다리우스를 연속으로 픽했는데 예.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손에만 점수만 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연약해 보였던 시기가 지난 갱플랭크죠. 네. 네. 이미 킬레스 상황에서도 갱플랭크가 앞서 있는 상태였었고 아이템 자체가 더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술통이 게다가 이 갱플랭크의 그 평타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부터요. 그리고 이게 뭐 1렙 2렙의 갱플이 아닙니다. 이미 돈 많이 벌었고 그쵸. 아이템을 갖춘 갱플랭크는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돈 차이가 2500골 차이에요. 거의 뭐
반 코어 차이. 네. 아, 한 번 더 가나요? 이거 예, 못 잡아도 맞습니다. 타워 밀면 그만이라 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미드가 뭐 아빠가 크게 봤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텔 타고 넘어오면서 미드 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전력을 한번 소환합니다. 근데 이게 체력이 많이 남아서 미드 한번 막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부딪혀봐야 부딪을 수 없는 상태고, 또 분할 때려주면서 룰루 하는데 룰루 어? 이거 급성장 그 정령 놔두고 왔어요. 네. 핑퐁 좋았습니다. 네. 자, 정령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전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자,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는 자,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더 가나요? 다리우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1대1 교환이 있었습니다. 양 팀의 정글러들 예. 내줬고요. 정령으로 한 번 부딪힌 이후에 미니언들의 좀 추가가 늦다 보니까 결국 타워를 부수는 데 실패를 했네요. 네. 네, 모든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고 미니언이 받쳐진 상태에서 정령이 그냥 정령을 그냥 풀어주게 된다면 일단 다 들어부수거든요. 그렇죠. 자, 그 정령을 소환했는데도 일단 미드타워 밀어내지 못했어요. 다리우스랑 이르리 함정픽이라는 얘기가 채팅창처럼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둘의 공통점이 상대를 한번 잡기 시작했을 때 연달아 잡는 능력이 좋은 챔피언이고, 나머지 대회는 예. 빈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예. 연속된 킬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렇죠. 고생하는 다리우스의 모습을 요새 너무 많이 봤죠. 또 이렐리아도 뱀픽, 높은 뱀픽을 자랑합니다만 픽을 했을 때 승률 자체가 좋지도 않단 말이에요. 네. 솔랭은 사기꾼이 맞는데 이렐리아가 대회에서는 뭔가 그게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또 이 팀 다섯 명이 함께 움직일 때의 이 픽과 배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다르죠. 솔랭은 네. 뭐 자기가 최우선인데 이거는 뭐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는 그런 챔피언들. 또 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거나 혹은 그게 적더라도 팀의 그 균형을 위해서 뽑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런 픽들이 스카너, 다리우스, 이렐리아 이런 픽들이 킬 캐치를 잘한 챔피언들인데 스크림은 아무래도 이게 10명이 다 풀 집중을 하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한 명쯤은 느슨하게 게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 잡는데 기가 막힌 픽이거든요. 약간 좀 그런데 함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이 2주차째죠. 제가 지난 1주차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저희 네. 셋이 함께합니다. 뭐, 다른 날은 뭐 이 풀템 그리고 빗돌 반군 3인조가 함께하고요. 우리 빗돌에서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임성춘에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네요. 아, 바로 풀템 바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 우리 박강석 해설 득보네요, 득보. 네. 아닙니다. 또 뭐였죠? 예, 제가 자주, 그러니까 실제로 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름을 네. 부를 일이 없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 득보인 예. 적이 있었어요. 그, 네. 일단 이제 풀딜.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는 네. 걸 하강석 해설이 좋아합니다. 아, 예. 그렇죠. 단종기가 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실제 기사에서도 예전에 네. 등등으로 나왔어요, 등등. 그러니까 퀸텐, 김동준, 등등. 예. 그러니까 단도란 인터뷰. 네. 알잖아요. 그거 단두란 인터뷰 아십니까? 그거 당군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당군이 버스 타는 거죠. 예, 그럼 아, 같이 예, 확실하게 하지 그거는. 활동을 야. 하고 있고 그만큼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 그건 당군 캐스터 버스를 타는 프로그램이다. 네. 먹을 거 산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랑 그런 거를. 자, 들어갑니다. 좀 슬프게 죽는데요, 트런들. 네. 아, 이게 트런들이 그동안 갱킹도 별로 안 하고 정글링 많이 먹은 좀 잘 큰 트런들인데 예.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 거의 뭐 고립된 위치였었죠. 아군들의 위치도 예, 좀 많이 멀리 있었고 좀 편하게 크고 있던 트런들인데 너무 안 좋게 죽었어요. 그리고 바텀 쪽 쭉 밀어봅니다. 해 선수가 합류하네요. 예. 이게 킬 레스 자체가 일단은 적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20분인데 거의 분당 1킬씩 나오는 상태라면 진짜 좀 방금 전과 같은 쓸데없는 데스가 나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잔실수들이 많이 있는 경기다 라는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시라 그럴 수도 있어요, 경기가. 네. 2시면 이제 준비하고 하면 한 11시쯤에 일어나야 되니까 11시면 잘 시간이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은. 그렇죠. 인간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취약해지는 시간. 맞아요. 혹은
광기에 휩싸이는 시간. 네. 임성춘에서는 언제 이 광기에 휩싸이십니까? 몇 시쯤? 한 밤 12시 지나야죠. 예. 새벽 한 3시쯤 돼야 약간 분노합니다. 아, 분노. 그리고 오전 한 7시쯤 돼야 이제 눈이 감기죠. 아, 사그라들고. 예. 또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게임 업계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게임 중에도 저녁에 많잖아요. 네, 예. 결국 쪽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낮밤 바뀐 사람들이 많죠. 그럼요. 프로게이머는 직업이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대부분 예. 생활을 보면 한 12시쯤이나 1시쯤에 기상하고요. 점심 먹고. 예. 두세 시쯤에 스크림하고 이런 식이에요. 또 우리 강승현 해설도 선수 시절에 그런 스케줄을 또 네. 보내오셨죠? 중국도 비슷하고요. 국내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 다리우스 물어보는데 추가 CC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예. 오, 네, 맞췄어요. 화약촌. 자, 라이즈가 화약촌 맞췄으면 얘기 다르죠. 근데 네. 여기서 카이사가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1대1 교환이 일어나고 있네요. 예. 방금 저 아래쪽에서 다리우스를 잡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었는데 네. 이게 서로 잡힌다라는 게 좀 의아합니다. 예, 또 수준급의 그런 경기들에서는 이런 장면들 예,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대치. 카이사 없으니까 좀 싸우기 싫죠. 아, 저 바위 한번 잘 세워봤는데 뒤쪽으로 스킬 활용하면서 빠져나갔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다리우스는 망했던 친구가 죽은 거고 카이사는 팀의 기둥과 같은 챔피언들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팀의 가치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바텀 아빠가 좀 강하게 해보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바론을 치거든요. 네. 우리 다리우스 순간이 있으니까. 예. 지금 카밀도 깊숙이 지금 저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게 카밀 예. 위치가 바론 스킬하지 못하는 위치라서 예. 좀 억지로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예. 라이즈가 날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자, 이거 체력 거의 다 됐습니다. 천천천천천 바로 주고 한타 봐야죠. 예, 숫자가 네. 숫자가 앞서죠. 호글렌 바로 놓았고요. 예. 자, 살아가는 게 중요한 쪽입니다. 살아가야 돼요. 예, 이미 그 다리우스가 텔포 각을 안 보고 있는 단계. 뭐 중권 주더라도 그냥 일단 치고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자, 한 선수를 내주고 바론을 가져간다. 손익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먹튀 잘했죠. 네. 먹거 튀기 잘했어요. 이 정도면 한 명 내준 거고 바론 먹었으면은 예. 바론 먹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바론 먹고 그냥 몰살당하는 거죠. 네. 체력 관리가 안 돼서 먹은 게 의미가 없을 예. 정도로 예. 이미 바론을 먹은 예. 먹은 데 성공을 했고 숫자가 부족한다면 버려입니다 그냥. 예. 다 버려.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그냥 살 사람만 살아가면 된다. 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냉정하게 해야죠. 그렇죠. 카이사가 죽는 장면인 예. 것 같은데요. 자, 카이사가 잡힌 장면. 아까 카이사의 죽음과 다리우스의 죽음은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 전멸까지 아... 활용했습니다만 이즈리얼이 Q로 잡았네요. 이거는 그냥 오뚜기 선수가 개인기로 압살했네요. 네. 그리고 지금 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 아프네요. 이거 한 방 한 방 박힐 때마다. 네, 원래 이즈 장점이 템이 빨리 나온 점도 있어가지고. 네. 포어템 가격이 싸기도 하고. 되고. 예. 아, 근데 또 이 이즈리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존기, 추격기, 네. 게다가 아, 힘에서 밀릴 때 아, CS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평타를 먹을 수 없을 때 그냥 Q로 먹어버리는 네. 이게 상대하는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즈리얼을 그 원딜 중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오. 상대하다 보면 그게 제일 싫어요. 내가 싸우면 이기는데 멀리서 Q만 쏴서 CS만 먹고 있을 때 오. 얄미운 챔피죠. 계속 그냥 살이면서 경험치만 먹을 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경험치를 쌓아서 굉장히 강력한 이즈리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네. 대치구도 괜찮죠. 트런드 기둥도 있고 이즈리얼 폭킹 되는데 룰루가 받아치기까지 되니까요. 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합 패스의 특징을 잘 살려서 받아치면 되거든요. 네. 어떻게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져간 그 바론 버프라서 이 바론 버프에서 타워를 최대한 밀어내고 자원을 따라가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놓고 붙었다고 뭐 이긴다고 생각을 할 순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일단 그 미니언에게 버프를 통해서 자, 타워를 빠르게 제거하고 자, 골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먹은 그 값을 해야죠. 예, 이득을 예. 봐야 됩니다. 위쪽 타워 밀었고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 예, 두 명 배치를 했죠, 이 지역에. 네, 최소포시라 약하긴 한데 예. 자, 텔레포트를 지금 빼놓은 상태이고 이거 탑 주면서 바텀 밀 생각인데 예. 더 안쪽에 있는 걸 예, 부딪게 되면은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확실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자, 라이즈 굿까지 활용하면서 한번 먼저 치고 들어가 보나요? 예. 아, 리핑콩 그 사이 카이사가 들어왔는데 예. 첸 도발에 그냥 터졌고요. 아. 그래도 라이즈 쌈버프 라이즈 네.
바텀 뚫기는 일단은 뭐 억지까지 못 갔고요. 예. 이게 약한 쪽에서 바론 버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다리우스 약간 안일하게 아 이거는 갔겠지 하고 나왔는데 예. 예. 이게 스플릿푸시를 그러니까 일단 한 4명이 쳐들어오면 3명이 맞고 네. 어느 한쪽이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아무래도 이긴다고 그 힘싸움에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쪽에서 바론 버프를 가져간 상태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배치 구도가 나오게 됐었어요. 뭐 옵저빙 해주시는 분이 오늘 다리우스의 심정을 잘 보여줬어요. 뭐 다른 챔프도 그렇습니다만 다리우스의 죽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뼈아프고 그쵸.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예, 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네.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 챔피언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도는 죽어도 아 후반에 세죠. 네. 예, 그건 맞거든요. 나서스는 죽어도 세죠. 그럼요.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 추가 예, 몇이 됐든 세지긴 세집니다. 그럼요. 다리우스는 죽으면 끝나는 거죠. 네. 자, 27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는 한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ES샤크 앞서가고 있고 예. 자, 바론을 먹음으로써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어 했던 GC 부산인데 어떻나요? 바론 먹고 이후에 플레이에 대해서 일단 뭐 이득을 많이 봤다라기보다는 상대에게 줄 바론을 먹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시간은 벌었거든요. 네. 예. 벌어들인 시간을 통해 이즈가 3코어까지 나온 이 시점 원딜 캐리하면 예. 가야죠. 예. 거의 뭐 동아줄을 그나마 좀 잡았죠. 아직까진 썩은 동아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바론을 내주면 거의 뭐 이기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나마 그냥 바론 자체를 없애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에게 바론을 주지 못했고 네, 더 많은 이득을 아, 어떻게든 가져가주면서 이 고조차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상대의 대응 자체가 또 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 제대로 그 바론 부프를 활용 자체는 못했다고 봅니다. 자, 바텀 쪽에서 한번 또 사고 납니까? 예, 봐주고는 있는데 이게 룰루가 지금 이쪽도 힘 빠지거든요. 자, 슬쩍 제대로 터졌고요. 이게 파랑 선수가 오늘 게임 내내 상대 탑에 비해서 네. 존재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와, 방금 그 세 명의 챔프에게 데미지가 들어간 양은 이래서 갱플하는구나 라는 예. 뉘앙스 확실히 느껴지게 합니다. 자, 딜이 잘 나오는 그런 챔피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단함보다는 네. 딜 위주의 그런 챔프 구성을 한 상태라서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더가나요, 이게 룰루가 없는 상태라 전반적인 조합화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자, 미드 밀렸고요. 자, 이제 억제기 타워까지 푸시. 아, 이게 룰루가 없으면 이즈도 힘 빠지고 트런즈도 힘 빠지고 다리우스도 못 들어가요. 자, 이게 네.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룰루 공부가 아, 쉐넥 궁극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일단 또 알리가 들어왔을 때 아, 알리의 CC기를 단독으로 맞아주는 그런 포지션 자체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단순한 예. 거죠. 알리가 그렇죠. 들어올 때 룰루 스킬을 받아치는 이런 건데 예. 룰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한 두 명 묶이게 되면은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성장 잘 했고요. 그 성장을 바탕으로 미드와 바텀의 억제기, 두 개 억제기 파괴하는 ES샤크스입니다. 그래서 참 대셔 선수의 라이즈가 초반 카밀이 희생하면서 키워준 걸 제대로 살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저기 롬이 활발히 다니면서 예. 킬 많이 만들었고 예. 어떻게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졌다라는 생각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힘든 상황이 오면은 보통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고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정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막 던지게 됩니다. 아예 그 1%의 가능성 자체를 그냥 버려버리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전할 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플레이를 계속 가져가야 네.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 게 멘탈 차이고요. 네. 뭉쳐있긴 한데 자, 이거 싸먹는 구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대충 대치만 오래 해도 라인 예. 좋아서 샤크스는 급할 게 없습니다. 예. 이게 포지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뭉쳐있는 장면이 보이긴 하는데 뭉쳐있는 것도 산계 형태로 뭉쳐있어야지 네. 예, 잘못 뭉쳐있다가 또 알리가 전멸 쓰면서 인식 얻는 상황 아 라이즈! 이즈는 일단 비전을 살 수 예. 있는데 추가 인식까지는 안 되고요. 아 근데 쉔이 또 궁극기 썼네요. 네. 저는 뭐 궁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습니다. 예. 쏟아 부은 만큼 낭비가 좀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모든 것을 걸고 그냥 궁극기를 쏟아 부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와 카이사 딜 이건
녹아요, 녹아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마크 좋았고 잘 안 됐고요. 자, 점점 힘들어지네요. 예, 어차피 방금 상황에서는 한 명 잘렸으면 그냥 답이 진짜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 쇠뇌 궁극기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타에서 진짜 기적 같은 그런 예, 물론 힘든 네. 예,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싸움을 좀 누려봤어야 되거든요. 뭐 다리우스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고 바텀 쪽에서 그 미니언 맞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뭐 끼고 이제는 탑타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타 각도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기왕이면은 어려운 한타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한타를 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라인 관리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어차피 밀릴 라인이니까 실수를 또 이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으로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 구성을 또 가지고 있고 예, 결단이 필요한데요. 냅두면 다 밀리거든요. 싸우긴 싸워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언제 싸우냐 어디서 싸우냐 이 차이인데요. 예. 이게 싸우고 지냐 그냥 지냐 차이라서 싸워야 돼요. 예. 싸우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전멸 각도 내에서 저 룰루가 있으면 안 돼요 알리 쪽에. 자, 쌍둥이 타워 하나 나갔고요. 아, 대치 오래 하면 화약통에다 막 이런 것도 예. 미니언도 쌓이고 예. 화약통이라는 게 추격할 땐 힘들지만 이렇게 뻔한 위치에 있는 상대에게는 빨 백중으로 맞출 수도 있을 정도로 자 무너집니다. 자, 마지막 타워 하나 무너집니다. 적중률이 높아지는데요. 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또 와요. 웨이브 또 와요. 와 다리우스가 그냥 궁카. 한 4대 맞았나요? 네. 도발 잘 들어갔는데 문제 호응이 안 되고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워집니다. 샤크스 자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GG. 자 첫 번째 세트 이어서 두 번째 세트도 스무스하네요. 네. 네, 중간에 발언을 한번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건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아까 흐름이 매끄러웠어요. 그냥 카밀이 라이즈 키워주고 그렇게 큰 라이즈가 사이드라인 다 굴려주면서 스노볼 천천히 굴려냈고 네. 마무리는 딜러인 카이사와 갱플랭크가 확실하게 무엇보다 저는 이제 뭐 두런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그 게임이라는 게 초반부터 잘하는 건 뭐 당연히 뭐 중반에 잘해서 혹은 뭐 중반에 성장을 잘해서 뭐 경기를 뒤집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초반부터 농사를 잘 지어놓게 된다면 네. 아, 이런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발언을 상대방이 내주긴 했어도 발언을 가진 상대가 무서워야 되는데 이미 격차를 벌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무섭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발언을 먹어도 예. 거의 뭐 비등비등할 정도. 예. 이게 발언 버프를 가지고 있는 쪽이 상대방을 좀 좀 허둥지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병력 배분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바텀 라인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좀 샤크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타워가 깨지기 전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다리우스가 전방으로 나갔다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두런 선수가 전 경기도 그렇고 좀 많이 말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힘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잘리기도 했고. 네. 자 결국에 또 이런 아픔을 바탕으로 또 성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즈리얼이 또 딜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갱플랭크도 술통술통해서 네. 어마어마한 일을 내줬네요. 그러네요.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위너스와 콩대 경기로 돌아옵니다.